참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지켜주셨듯이 저도 오로지 국민만 알아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제 역할과 직책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사하지 말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랑은 어리어리 느낄 때 선택적 정의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의견,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저희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은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우리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예. 우리 김수성님하고가 이렇게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